누가 네가 앉을래? 뭐 제가 앉아도 되고 형이 앉아도 되고. 아, 요, 요. 근데 원래 말하는... 원래 좀 원래 어른이 앉잖아, 근데 좀. 그래, 내가 앉을게. 네, 제가 앉을게요. 나 딱 2000년 초반 요런 느낌이 좋더라. 동네 사진만 무조건 적어요. 많이 찍었지 그때 많이 찍었어. 조금만 붙어볼게. 손을 위에다 모으려. 조금만 붙어볼게. 조금만. 다정하게. 그럼 여기는 동네 사진관 무조건 다정하게야. 그치. 어깨 동만 맞아. 예. 평소에 10년 넘게 생각하지만. 형이랑. 약간 저 옛날 태양은 없다 이정재 정우성처럼. 어색해 죽을라 그래. 둘 다 지금 어색한 바이브 느껴져. 손을 어찌 할까도 모르고 있어. 안 해봐가지고. 이게 뭐야. 저런 건 안 어울리더라고. 우리의 바이브랑 어깨 놓으면 절대 맞지가 않아. 그렇게 살갑지 않잖아요, 형제들. 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 빼고 네 말 듣기 잘한 것 같아. 네. 잘 왔다. 좋네. 잘 찍어. 넌 너무 억지로 찍는 느낌. 나 혼자 신나가지고. 저는 맨 처음 찍는 게 제일 난 것 같아. 맨 처음. 네.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좋지 않아? 저거 좋은데? 둘 다 마네킹 같은데. 여기 왜 웃지도 않고 좀 이렇게 좀 무게감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진짜다. 진짜 건조한 사이. 가치는 있지만 건조한. 네. 극사실주의. 아, 극사실주의. 근데 느낌이 뭔가 둘이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느낌 같네. 하나 더는 내가 한번 픽을 해볼게. 아까 무미건조하게 앉아있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 완전히 이건 너무 인적이다. 인위적인 거에 절정이고. 매일 시청률 안 나오는 그 연설한 거. 맞아. 조기 종영하는 거. 투자자들 피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오히려 그렇지. 아 이거 좋네. 아 이거 좋네. 자연스럽고 좋은데. 어, 그래, 저런 게 이제 천만 관계 오르지. 맞아 이제, 맞아. 이런 거는 그냥 진짜 가족 사진 찍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당장보다도 세월이 좀 지나서 그걸 보면은 되게 먹먹할 거야. 기한이 내 나이가 되면 또 느낄 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심한 듯 심플하게 찍는 사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야, 재밌다. 요즘에 뭐 네이컬 이런 데도 많은데 이런 데서 찍는 게 더 느낌도 있고. 저걸 찍는 것이네. 와, 저거 오랜만에 본다. 와, 저게 근본이야. 맞아. 김희라? 이희라? 선생님? 누가 이희라? 가운데 뭐 있지? 김희애 선배님. 김희애. 김희애 선배님. 김희애 선배님. 아니 이름을 잘 모르겠어. 화장품 광고에 대한 느낌이 많이 아예 달라. 김희애. 김희애 선생님 지금도 하잖아. 네, 방금. 지금도 하시고. 이게 언제야? 이거 진짜 옛날에. 유호성 형님 어린 거 봐. 오. 와. 오마이도. 오마이도 뭐 한 30 넘어. 30 됐겠네.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사진관에서 찍으니까 되게 정감 가더라. 형이랑 둘이 마지막으로 찍은 게 예전에 제가 그 분당에 아파트 1층에 살 때가 있었어요. 7년 전?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이사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형이 와서 그때 형이랑 둘이 스티커 사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이거? 나 기억 안 나. 그 이후로 거의 뭐 한 7, 8년 만에 한 번 찍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게.